안녕하세요. 미국 관련사 미안입니다. 오늘은 레이벤의 첫 스마트 안경인 스토리즈를 소개하려 합니다. 2021년 9월에 출시된 이 모델은 페이스북과 레이벤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레이벤의 첫 스마트 안경입니다. 기능은 제가 문과 출신이라 몇 기가인지 전문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500만 화소의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사진은 500장을 저장하고 30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경 템플에 있는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전화통화를 하고 페이스북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시간은 한번 충전으로 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자세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나오므로 이 영상에서는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구입하시면 안경 뜯는 천과 소프트 천 케이스, 충전용 양방향 C타입 케이블 그리고 충전용 하드 케이스가 따라옵니다. 충전 케이블과 케이스는 같이 들어있지만 아답터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C타입 아답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 따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케이스는 오렌지색의 라이트가 전멸되고 라이트가 그린으로 바뀌면 풀처지 됐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레이벤을 대표하는 플라스틱 선글라스의 형태이며 지금까지 본 스마트 글라스의 비하면 가장 일반적인 선글라스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스마트 글라스의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물론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쓰고 다니기에는 좀 민망스러울 수 있는 디자인이고 반면 이 모델은 일반 선글라스에 가까운 디자인이라 좀 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좋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299불에서 329불입니다. 가격 차이는 일반 안경은 299불이며 선글라스 중에 폴라라이즈드 렌즈는 329불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안경원에는 아직 공급 계획이 없다고 하며 한국, 일본, 중국 포함하여 아시아에서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레이벤 스토리즈는 세 가지 모델로 웨이페러 RW4004, 라운드 RW4003, 그 다음으로 웨이페러와 약간 비슷한 미디얼 RW4005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웨이페러 RW4004는 선글라스 4가지 색과 안경 2가지 색, 총 6가지 색상으로 나오며 사이즈는 모델에 따라 50 사이즈와 53 사이즈로 나오는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머리가 커서 50 사이즈는 안 맞는 관계로 53 사이즈 블루 색상을 구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얼 RW4005는 웨이페러에서 조금 변형된 디자인으로 선글라스는 3가지 색으로 나오며 안경은 1가지 색으로 총 4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사이즈는 51mm 한 사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 RW4003은 3가지 색상의 선글라스와 2가지 색상의 안경으로 총 5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사이즈는 48 사이즈로만 나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도수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레이벤에 직접 오더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싱글비전 기준으로 렌즈 가격만 240불이며 도수가 높아서 얇은 렌즈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315불입니다. 이 가격이라면 렌즈는 레이벤에 오더하시는 것보다 안경원에서 오더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싱글비전 렌즈를 240불에서 315불을 차지하지 않으며 시간적으로도 빠르기 때문에 렌즈는 안경원에 맡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착용감은 아시아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아 에이션 핏으로는 없는 관계로 동양인에게는 아주 편한 핏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노즈패드를 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즈패드를 만들어야 하는 곳에는 아무 장치가 없고 아무것도 내장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굴형에 따라 템플 뒤쪽을 구부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스피커가 들어있어 열을 가할 수도 없고 물에 담글 수 없으므로 어저스는 힘듭니다. 또한 세척도 카메라와 스피커가 있어 물에 넣을 수 없으므로 초음파 세척기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른 수건이나 알코올만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무게는 당연히 여러 기능과 배터리와 스피커가 들어있으니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유리렌즈가 아닌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하여 무게를 줄였으며 프레임 자체의 소재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루 색상을 구입한 이유는 블랙은 워낙 설명드릴 만한 색상이 아니며 블루로 53 사이즈가 있어서 사이즈의 이유 반, 색상에 대한 호기심 반인 이유로 블루를 오더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블루입니다. 선글라스로 쓰기에는 오케이입니다만 안경으로 쓰실 예정이거나 무난한 것을 선호하신다면 블랙 색상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스피커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할 때 남들이 들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니 알아들을 수 없는 약간의 소음 정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전면에 있는 LED 램프가 켜지기는 하지만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좀 민감한 곳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있을 듯 합니다. 더 많은 기능과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레이벤 홈페이지를 찾아보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